의사일정 제1항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고대영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설명을 하십니까? 1948년이라고 생각하고 1948년 대한민국 8월 1948년이고 예, 예. 국가 수립도 1948년이고 그렇게 생각하실 때 예. 말씀이시죠. 그게 뉴라이트 역사관입니다. 그냥 그 영어로 established이라는 뜻으로 쓴 말하시는 그런 군부 독재는 어느 시기를 집중하시는 겁니까? 50시대입니다. 예.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 이전은 유신 시대나 이 그때 제가 기자가 아니었어요. 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언급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사장 후보께서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있는가 밝혀주십시오. 저는 이 입장을 제 개인적으로 밝히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때. KBS 젊은 기자들이 스스로 기레기 논란에 휩싸여 괴로워했던 건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KBS에 있질 않았습니다. 자기 회사의 동료 기자들이, 젊은 기자들이 그때 기레기라는 아주 통렬한 반성을 하는 글을 쓴 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사장하시려고 합니까? 2008년 가을 방송 개편안에 반대하는 후배 기자들과 술자리에서 멱살 잡고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이게 언제요? 2008년 가을. 글쎄 그게 뭐 폭행이라고 칭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인사 개입했다라고 그럼 그 강동순 감사님이 주장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은 금시초문이시죠? 제가 알 수가 없는 알 수 없죠. 그렇다면 만일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KBS 사장 사퇴할 생각 있으세요?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글쎄요. 제가 이사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선임이 됐고 이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의 배후로 지목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그 사정을 한번 쭉 설명 간단하게 도청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우선? 도청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뭐예요? 청문회 동문회 지금. 청문회 중요한. 아니 아까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말 청문회 하지 마. 아니 편하게 하죠. 청문회 중에 하지 마. 지금 실시해야 돼. 지난 시간에 이래. 지난 시간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나중에 끝나고 좀 그래 끝나고 야 지금 도중에 끝나고 그럼 약속을 좀 해주세요. 좀 얘기를 좀 하자고요. 그러니까 아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아 여기서 취재를 하면 안 되지. 아 취재를 하러 왔죠 지금. 아 청문회 현장에서 취재를 하는 경우가 있냐? 김경수 잘 안. 아니 잠깐만. 아니, 그러지 마시 얘기해. 아니 제가 아까 나와. 말씀하신 그러니까 잠깐 조용히 여쭤보려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더 시끄럽게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하시잖아. 그럼 끝나고 잠깐만 얘기하시죠 그러면은 약속 좀 해주세요. 그렇게 올라가시죠. 올라가시죠. 몇 말씀만 얘기를 나누시죠. 아니 말씀 안 하시면 어떡해요? 하셨는데 그럼 아, 청문회 중 청문회 중입니다. 여기 청문회가 아니잖아요. 못 들어. 아니 손 놓으세요. 숨 막혀요. 좀 나가주세요. 좀 나와서 다음 차 타세요. 다음 엘리베이터. 제가 먼저 탔는데. 청문회 왜? 먼저 탔잖아요. 내리세요. 카메라 좀 이따 타세요. 아 제가 먼저 이랑 같이 가야 돼. 아니 엘리베이터 못 나가잖아 지금. 그러니까 잠깐 내리세요. 제가 먼저 탔잖아요. 아니 먼저 탄 게 어디가 있어? 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소리세요? 어? 아니 그 일행이니까 같이 가야 되잖아.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됐네요. 후보자님 몇 말씀만 여쭤보고. 아니 이게 좀 모양새가 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 아니 저기 아 왜 이러세요 지금? 아니 지금 뭐야 왜? 아니 너무 과하시네. 그렇지 않아요? 후보님 모양새가 좀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냥 얘기하면서 쭉 가시면 되잖아요. 가실 길 저희들 뭐 길을 막습니까?
한국 이제 전국 언론노련이나 또 노조나 한국 기자협회나 뭐 언론 관련 단체들이 다 지금 후보자님 임명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어찌 보면 후보자가 좀 불공정의 표본이다 그런 지적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불공정하다고 지적되신 분이 과연 KBS 사장이 되셔서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저는 반대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반대로? 그동안 제가 공정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봅니다. 그건 좀 궤변이신 것 같습니다. 궤변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그 고 후보자가 이 편성규약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기존대로 실무대표자들하고 본부별 대표가 합의해서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장 후보께서 독단적으로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방송법 그 부분에는 좀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법적으로. 제3자 금지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방송법에는. 네. 노동조합은 제3자에 해당을 합니다. 노조를 제3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아유 그 인식도 좀 시정하시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통합을 하십니까? 노사 합의로 편성규약 제정하시겠습니까? 개정하시겠습니까? 노사 합의 하시겠습니까? 방송사 제작 지휘 체계에 노조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노사 합의 하시겠냐고요. 그것만 답하세요. 저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의견은 수렴하겠다. 그러나 합의는 하지 않겠다. 나가야지. 나가세요. 왜 나가려고? 나갑시다. 나가죠. 왜 앞에? 아니, 아니 막는 거 아니라 나가는 거 아니라. 왜 나가 계시는데요? 아, 왜 바꾸고 있어요? 왜 바꾸고 바꾸기 했잖아요.